대운이 들어온 걸 모르고 타이밍도 놓치고 하신 분들은 확실히 힘들어져요. 사업상에서 문제가 많아지고 에러 상황도 많아지고. 네, 이번에는 저 이제 대운 관련한 질문인데, 이 대운이라고 하면은 되게 초 좀 큰 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오는 건가요? 대운은? 대운은 일단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조상님들을 잘 모셨다는 분들, 친가 쪽이나 외가 쪽에서 제사를 꾸준히 잘 지낸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10년에 한 번씩 와요. 아, 10년에 한 번씩이요? 아, 그럼 보통 한 사람당 좀 대운이 오는 사람들은 몇 번 정도 오나요? 네, 두 번 정도는 와요. 아, 두 번? 네. 오, 되게 좀 적게 오네요. 네. 한 세 번은 올 줄 알았는데. 그만큼 대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상님들이 또 쉽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럼 그 대운을 또 잡는, 이게 온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잡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운이 일단 오기 전에 좀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대운이 올 때는 좀 이런 징조가 있다 하는 것도 있나요? 일단 일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일이 잘 수월하게 잘 풀릴 때, 그게 징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진행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막혔던 건데 이렇게 그냥 괜히 술술 풀리고. 네. 뭐 그런. 네. 그런 징조들이 있다면은 뭐 대운이 온다? 일단 소운으로 시작해서 대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 대운도 오려면은 그게 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소운을 걸쳐가야 돼요. 아, 그러면 좀 짜그맣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면서 그 결론은 좀 대운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대운으로 딱 이어졌을 때는 사업은 한 3개 정도는 하고 계신다고 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대운이 이게 온다고 해서 다 뭐 못 받으시는 분들 오히려 더 많겠네요? 그쵸, 예. 대부분 아무 반응도 못 느끼고 이제 비껴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내가 대운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네,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차이가 되게 크겠네요. 네, 차이점 확실히 크죠. 그게 대운이 이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성이 많아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정말 이거를 했을 때 잘 될까 잘 안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치세요. 그 반면으로 대운이 들어온 걸 알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고민 생각 없이 그냥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아, 그럼 대운이 이렇게 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대운을 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대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있는지. 아, 그것도 전에 말했듯이 중에 조상님들이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거를 꿈속에서 알려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알려주진 않아요. 제사라든지. 조상님 대우를. 네, 조상님 대우를 좀 잘 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제 10년에 한 번씩은 온다고 하지만은 이제 잘 해주신 분은 5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어요. 어, 되게 그러면 그건 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네. 대운이라는 게. 이 대운이 그리고 좀 못 받고 이렇게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대운이 왔는데도 대운을 못 받으면은 좀 악영향이라든지 좀 부작용 이런 것도 생기나요? 네, 당연히 생기죠. 진짜요? 사업에도 시기가 있어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하는 거랑 대운이 비껴나갔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그만큼 차이점이 또 커요. 쉽게 말해 기회를 잘 잡은 분들. 그건 이제 대운이 들어온 걸 모르고 시작했을 때 타이밍이 좋다거나 기회를 잘 잡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반대로 대운이 들어온 걸 모르고 타이밍도 놓치고 하신 분들은 확실히 힘들어져요. 사업상에서 문제가 많아지고 에러 상황도 많아지고. 하마터면 이 대운이 어떻게 보면 마냥 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네요. 네. 잡으면 좋지만 또 못 잡으면 이게. 네. 한순간에 또 위기로.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대운 관련해서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운이 이제 들어온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오구도령 저를 좀 찾아주시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점괘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대운이 대충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